저희가 이 충남지사 선거를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월 31일 날 출입기자들하고 송년 다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수는 대내 변수일까요? 아니면 대외 변수일까요? 대내외 변수가 다 있습니다. 예컨대 아랍에미레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대내외 변수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가능성이 아시고 있을 텐데 만나보시던 이후로 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나한테 별로 잘하지도 못했잖아요. 네, 송년 다가회가 31일이 아니고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닷새 전만 하더라도 MB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닷새 전에는 나한테 잘한 게 없으니까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이게 양춘방례라고 적힌 난을 선물했습니다. 아까 오늘 찾아간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준표 예. 대표가? 아까 김종필 예. 전 총리에게 수복강령의 난을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따뜻한 봄이 바야로 온다는 뜻의 그 난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물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전 정부에 관한 수사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좀만 참으시라 우리가 뭐 지켜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좀 선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 그래서 좋아 성격이.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그랬다고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근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가 닷새 전에는 MB 안 만날 거야 그래놓고 닷새 지나니까 오늘 바로 또 찾아갔단 말이죠. 좀 속내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다른 방송에서 홍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예. 총동원체제를 해야 된다. 아.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제 그랬을 경우에 JP를 만난 것처럼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그 전에 뭐 자기가 만날 필요, 당신께서 만날 필요 없다 이런 말한 것이 오히려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영역이 없을 것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야당의 강한 발언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지금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그것도 능력 아니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네, 홍준표 대표가 뭐 JP 전 총리도 그렇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도 그렇고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충남지사를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부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노은지 기자, 이 6.13 지방선거 승리가 PK에 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어떻습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PK를 수성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 나오군요. 예.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지지 기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서병시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경남지사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 취재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 기반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영호남의 어떤 통합 이룬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이 PK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에게 있어서 PK가 뭐 3당 합당을 하면서 뭐 약간 보수 정체성으로 좀 이제 둔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예. 우리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봉하마을이 있는 곳은 경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K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게서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 축구장 모형의 판넬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벌써부터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겠죠. 꼼짝마. 이 골문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부산시장 이제 재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도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민주당도 부산시장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영춘 현재의 문재인 정부 현재의 해수부 장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전 해수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현 해수부 장관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명이 지금 또 선수로 뛸까 말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듯 싶은데요. 바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여론조사 겁니까?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아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고요. 예. 그 이제 근소한 차례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순서대로인데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상황. 저건 이제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요. 후보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선호도 예. 예. 적합도 조사인데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적합도 조사고 일단 공식적인 선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하나의 그런 단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황 의원님?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별로 뭐 대안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서병수 시장 말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 홍 대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예, 예. 홍 대표가 볼 때 아마 이제 서 시장은 두 가지 점에서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지율이 낮다. 사실 현역 시장 아닙니까? 현역 시장인데 뭐 지지율이든 뭐 인기도든 간에 지금 10%를 제대로 못 넘는 혹은 너무 조금 넘는 정도 나온 거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무엇보다도 뭐 세상에 알지만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넓게는 이제 친박으로 이제 됐던 거기 때문에 친박 청산을 얘기해 놓고 지금 서 시장을 다시 밀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다른 고민은 뭐냐면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아, 네. 장제국 총장 같은 분은 이제 밀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고사를 하는 상태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지역의 명망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적합한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당의 사정을 보고 손뜻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적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 기자가 한국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서병수 현 시장 말고 뭐 좀 내부 좀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출마를 예. 하겠다고 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게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죠. 이종혁 전 의원이 출마를 이제 출사표를 그래요?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 예전에 한번 경선에서 이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은 했고요. 그런데 사실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홍준표 대표 눈에는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공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게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실은 나와 원은 관계, 나와 어떤 게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공천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병수 시장이 지금은 여론조사 돌려보면 당선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서 시장의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시장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적합도 조사를 보셨지만 적합도 조사에서는 지금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일단은 오차범위 이내에서 지만은 어쨌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강 기자 최근에 원래 무소속 신분이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적었더라고요. 부산이 지난 30년 가까이
자유한국당의 일단 독점으로 인해서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거돈 전 장관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오.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두 번 출마했다가 둘 다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 뒤에 일단 탈당을 그 뒤에 했는데 부산 방송에서 이제 인기 없는 정당을 선택해서 내가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상당히 원망을 또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문재인 캠프에서 부산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네. 부산 대통령 발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지역 대통령, 뭐 지역주의 발언을 했다 이런 걸로 좀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예. 부산시장으로서 출마를 이번에 했을 때 이제 삼수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부산시장 민주당 경선. 이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거죠. 황 의원님. 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요. 지금 김영춘 장관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 과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물론 지금 저 김영춘 장관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는 이제 도시가요. 예. 저 해양수산부랑 굉장히 밀접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김용춘 장관을 보낸 것 자체가 이제 부산시장을 요번이든지 다음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오거돈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것지만 열린우리당 간판을 갖고 나왔다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무소속이었으면 가능했을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또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갖는 그 부산에서 인기도 하고 지금 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당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김용춘 현 장관이 과연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을 할 건지 바로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노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를 찾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인상적인 뭔가 전 영상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속 제 얼굴이 잡힌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인데 보면 뭐 박수현 대변인도 보이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김영춘 장관입니다. 네. 뭐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선소 방문하는데 동행을 한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외부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잡는데 굳이 하필 경남 거제로 간 것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총선 앞두고 지역을 돌 때마다 뭔가 염두에 둔 후보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저렇게 김영춘 장관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조금 좀 멀리 내다보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시장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경남 지사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PK 하면 보통 부산, 경남, 우리가 PK를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데 이 경남 지사 같은 경우는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골키퍼가 없어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경남 지사를 하다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남지사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과연 이 누군가 이제 경남지사 자리에 앉을까인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죠.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죠. 핵심입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죠? 바로 이분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을 3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아예 서울시장 하지 마시고요. 경남지사 쪽 나가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국당! 그러면 한국당의 후보는 누굴까요? 이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강병규 기자, 예.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가상 대결의 그런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아직 6개월 남았고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45.4%로 약간 절반 가까이에 좀 달하는 표를 얻었고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24.5%에 달했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김경수 의원이 현재 좀 약간 우세해 있죠. 아직 공식 뭐 결과는 아닌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가상 대결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변수는 많이 있을 텐데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 얘기가 계속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좀 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남 창녕이 고향이다 보니까 뭐 대선 주자가 되려면은 서울에만 메모리 될 게 아니라 이제 정치의 좀 방향을 넓혀서 영호남, 영남 쪽의 어떤 지지 기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은 뭐 국정 그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당내에서는 자꾸 서울시장 대선주자급 인사가 서울시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외연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식의 어떤 선수가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경남지사 자리 지켜내려는 홍준표 대표 과연 성공할까 그래픽을 한번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은 우선은 나 경남지사 출마할 생각 없어요. 홍 대표님 자꾸 제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홍준표 대표는 안 전 대법관 당을 먼저 좀 생각하세요. 개인보다는 좀 출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좀 어떨 것 같아요, 한국당은요?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금 한국당이 잘 안 나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 당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또 차출됐다가 또 떨어졌을 경우에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망신을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특히 홍 대표 입장에서는. 경남 도지사 자리마저도 뺏겨버리면 그야말로 홍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안대희 대법관을 자꾸 차출해내려고 하는데 뭐 조금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만 갖고는 조금 선뜻 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랬을 경우에 JP를 만난 것처럼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그 전에 뭐 자기가 만날 필요, 당신께서 만날 필요 없다 이런 말 한 것이 오히려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영역이 없을 것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야당의 강사들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지금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그것도 능력 아니야?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네. 네, 홍준표 대표가 뭐 JP 전 총리도 그렇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도 그렇고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충남지사를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부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노은지 기자, 이 6.13 지방선거 승리가 PK에 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어떻습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PK를 수성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 나오고 있군요. 예. 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지지 기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서병수 시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경남지사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 시대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 기반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호남의 어떤 통합 이룬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이 PK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에게 있어서 PK가 뭐 3당 합당을 하면서 뭐 약간 보수 정체성으로 좀 이제 둔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예. 우리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봉하마을이 있는 곳은 경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K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게서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 축구장 모형이 바야로 온다는 뜻의 그 난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물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전 정부에 관한 수사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좀만 참으시라 우리가 뭐 지켜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좀 선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 그래서 좋아, 설득이.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근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가 텃세 전에는 MB 안 만날 거야 그래놓고 닷새 지나니까 오늘 바로 또 찾아갔단 말이죠. 저 속내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다른 방송에서 홍 대표가 말한 것처럼 네. 총동원 체제를 해야 된다. 아.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판례를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벌써부터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겠죠. 꼼짝마. 이 골문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부산시장 이제 재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도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민주당도 부산시장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영춘 현재의 문재인 정부 현재의 해수부 장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전 해수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현 해수부 장관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명이 지금 또 선수로 뛸까 말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듯 싶은데요. 바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여론조사 겁니까?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아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오거돈 전 수부 장관이고요. 예. 그 이제 근소한 차례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순서대로인데 오거돈 전 아 저희가 이 충남지사 선거를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월 31일 날 출입기자들하고 송년 다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수는 대내 변수일까요? 아니면 대외 변수일까요? 대내외 변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사건 같은 것도 이게 대내외 변수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가능성 아시고 있을 텐데 만나보시거나 이런. 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나한테 별로 잘하지도 못했잖아요. 네, 송년 다가회가 31일이 아니고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닷새 전만 하더라도 MB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네. 말이 바뀌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닷새 전에는 나한테 잘한 게 없으니까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이게 양춘방례라고 적힌 난을 선물했습니다. 아, 아까 오늘 찾아간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준표 예. 대표가? 아까 김종필 예. 전 총리에게 수복강령의 난을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따뜻한 봄이